안녕하세요. 큰언니 상담소 큰언니 이목원입니다. 어제가 설날이었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고민을 하나 해결해 드리려고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의 고민은요. 지금 하는 일이 막막해서 다른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일로 넘어가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이 고민을 들었을 때 다시 자세히 여쭈어봐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깊은 질문이 되어서 혹시 실례가 될까봐 그냥 이대로 답변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하는 일이 막막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막막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막막함은 사실 매출일 확률이 높지만 그 이외에도 분명히 꾸준히 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다양한 이유들을 명확하게 짚어보고 그 부분들을 스스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두 번째 일에서도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이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를 만날 확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서 같은 문제로 주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인지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두 번째 일을 부업처럼 꾸준히 해나가서 조금씩 결과를 만들어야 두 번째 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일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 일보다 두 번째 일이 성과가 더 좋아야 넘어갈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인데요. 성과는 목적이나 목표를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내가 두 번째 일에서 어떤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일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일에서는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나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목적은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목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예상될 때 그때 두 번째 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공방은 원래 캔들 공방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아직 캔들 공방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수업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캔들 수업은 자격증을 발행하는 그런 디자인 캔들 수업이 아니라 향을 설명을 제대로 듣고 골라서 캔들을 만들고 캔들 위에 드라이플라워를 디자인해서 올리는 1대1 수업이었는데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히 즐기러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저희도 즐겁게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일회성으로 캔들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찾은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자수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제가 패션이나 이런 악세사리, 꾸미는 어떤 장식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림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로 그리는 그림인 자수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에 다양한 습작을 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캔들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수 수업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자수가 막 유행하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원했던 일회성이 아닌 이제 꾸준히 오실 수 있는 수업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작은 문제를 인식하고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은 꾸준히 올 수 있게 수업을 변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자수를 만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약 1년에 걸쳐서 자수 수업과 캔들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표랑 목적은 거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가 뭔지, 다음에 하는 일에서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새로 만나는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매력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단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아보아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단점을 조금씩 해결하신다면은 두 번째 일보다 더 경력이 많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쉽게 바뀌고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경우가 참 많고, 항상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자기를 점검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방향을 가지시는 게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고민은 첫 클래스 수강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정하셨나요? 예요. 저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상담에서 만날게요. 큰언니 상담소 큰언니 이모건이었습니다.